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요 며칠 강풍을 동반한 높은 물결로 출조를 미뤄두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안타깝지만 금요일도 바다가 여전히 거칩니다. 특히 동해안은 24일 기준 호우예비특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동풍이 오랜 기간 지속돼 너울이 29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예상대로 붉은 물결이 가득하지만 출조 가능한 포인트들이 간간이 보이는데요. 해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시죠. 서해안은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해 바다 상황이 좋습니다. 다섯 포인트 중 세 포인트는 보통, 상황 등도와 각오도는 나쁨인데요. 두 포인트 모두 감성동과의 물때가 좋지 않아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어종 공략하시고요. 서해안은 전반적으로 바람이 강한 편입니다. 바람을 등지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서 빨간 경고등 사이에 연도와 신지도가 눈에 띕니다. 두 포인트 모두 물결 잔잔하고 건들바람 불겠습니다. 특히 신지도는 우럭과의 물대압도 아주 좋은데요. 쿨러 한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인 동해안 보시죠. 물결이 2m가 넘는 곳이 많겠고 기상청에서 풍랑주의보를 내린 상태인데요. 출조보다는 안전하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보통지수 보이는 성산포와 서귀포를 향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만 뱅해돔과 돌돔의 물대압이 좋지 않으니 어종을 달리하시고요. 성산포는 바람도 다소 강합니다. 바람의 세기를 고려하셔서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